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입문 초보 편에서 여러분들께 그립을 어떻게 잡으면 잘 잡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그립,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와, 저는 거기에서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립을 잡는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실수 때문에 그립이 너무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스윙에 영향을 미치고 샷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어떤 증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개선될 수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그립은 우리가 왼손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크리즈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내 코 위에 있으면 위 그립, 그리고 오른쪽 뺨에 있으면 뉴트럴 그립, 더 돌아가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오면 스트롱 그립, 그거보다 더 나가면 뭐 훅 그립,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뉴트럴 그립은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그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호신술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손목을 잡히면 팍 흔들지 말고 잡았을 때 이 마디 쪽으로 팍 순간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립 레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이 라인이 내 오른쪽 뺨 정도 또는 코 위에 뺨 정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스윙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쪽 가장 취약한 부분, 내가 주먹을 쥐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운 스윙을 할 때 노출이 돼요. 여기에서 쭉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힘을 쓰는데 힘 쓰는 반대 방향으로 있어서 빠질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윗그립은 더하죠. 윗그립은 확 빠지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반대로 스트롱 그립은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을 걸어두면 당길 때 엄지로 밀면서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그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는 스트롱 그립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윙을 할 때 뉴트럴 그립으로 잡게 되면 백스윙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쭉 회전을 하는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힘을 정말 써야 되는 그 시점에는 요 부분, 비어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팍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그립을 꽉 잡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잡고 딱 쥐게 되면 크리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훅 그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훅 그립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을 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에 힘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윙 궤도를 바꿔가면서 여기에서 똑같이 훅그립에서 제가 우측으로 밀어치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하면서 순방향의 스윙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리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면 왼쪽으로 감기는 각도가 커질 때 정말 나는 감는 거에 대해서는 이골이 나서 너무 잘 감고 우측으로 밀어도 잘 감고 우측으로 많이 밀어도 쭉 감아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탄도에 대한 욕심을 내서 그립을 조금씩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렸던 레슨 방향이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과 이제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스트롱 그립은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은 거의 뉴트럴일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손가락 쪽으로 한 마디를 내려잡아서 말고 잡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스트롱 그립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잡느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도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이병욱이가 나한테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그랬어.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손가락이면 이렇게 여기가 잘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손가락을 딱 대요. 원래는 요 정도 잡았었는데
요 정도로 손가락 쪽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병옥이가 손가락부터 잡으라고 했어. 딱 잡았더니 오 좋아. 그리고 잡았더니 라인이 어디로 와 있습니까? 라인이 어디로 와 있어요? 제 오른 어깨로 와 있습니까? 제 코로 와 있습니까? 물론 손바닥이 무지하게 커서 이만큼까지 넘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난 분명히 이병호가 시킨 대로 잡았어. 그러니까 나는 스트롱 그립 잡은 거야. 이렇게 해서 본인은 스트롱 그립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병호 프로가 시킨 대로 스트롱 그립을 잡고 치는데 공이 자꾸 밀려. No, God, 안 들어와요. No. 왜 그러지? 나는 왜 스트롱 그립이나 훅 그립을 잡았는데도 안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는 포인트가 이렇게 직접 보세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난 말아주었는데 여기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밑에서 손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잡을 때는 반드시 옆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옆에서 손가락 부분을 놓고 손가락을 쥐고 덮어야 이렇게 훅그립이나 스트롱그립을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굉장히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돌아가 있기 때문에 릴리스를 할 때 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구간이. 그래서 훨씬 더 쉽게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만큼만 돌리면 감기는데 이병호 프로 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자세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공이 맞게 됩니다. 가장 편한 위치로. 근데 스트롱 그립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돌아가는 형태. 만약에 지금 원래는 손이 이게 편한데 그립을 이렇게 잡게 해놨으니 이렇게 잡게 해서 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팩 순간에는 손이 이만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임팩 바로 직후에는. 그래서 훨씬 더 감을 수 있는 관성력, 모멘텀을 걸어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손가락으로 잡고 덮어 잡으면 똑같은 스윙, 방금 전과 똑같은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으로 감아 때릴 수 있는 그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잡고 계신 거 잘못된 거고요. 옆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레슨은 끝나지만 왜 그러한지,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그립을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왜곡되는 그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립 쭉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레슨을 하면서 요즘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래쪽에서 잘 보인다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옆에서 보세요. 측면에서 잡고 그리고 덮은 다음에 이렇게 잡는다고 하죠. 옛날 아담 스캇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스트롱 그립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그냥 차렷 자세에서 그냥 그립을 갖다가 손가락이든 손바닥이든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편한 그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립을 잡는 프리샷 루틴도 보여줬었는데 그건 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건 아담 스캇도 옆에서 잡잖아요. 이렇게 잡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늘 옆에서 그립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쥐고 딱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샷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샷이 그런 걸 만들어 드릴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립은 아래쪽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옆에서 손가락이건 손바닥이건 손가락과 손바닥이건 옆에서 들어와서 잡고 그 다음에 위에서 덮어 잡아줘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